최근 늘 강조드리고 있는 게 AI, 로봇, 엔터, 게임 이 네 가지를 늘 강조드리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성장주 라인에 있는 거고요. 성장주들이 계속 꿈틀대고 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런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엔터주 얘가 오르면 제가 오르고 제가 오르면 제가 오르고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뭐 하세요? 모레 맨날 알면서 주식 분석하고 있잖아. 그냥 오늘 힘도 없고 오늘 저기예요. 옵션방 중교육 있는 날이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오후에 뭐가 있으면 목도 좀 보호하고 해야 돼서 말을 좀 약간 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을 많이 안 했더니 더 힘이 없네요. 말을 막 많이 했어야 되나?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51% 상승 마감, 2380.34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다행스러운 마감이네요. 왜냐면 오늘 개파락이 나왔었거든요. 퍼센트로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0.58%, 종가가 플러스 0.51.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봉차트가 나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시초가가 정확히 저가입니다. 마이너스 0.58%, 시초가가 저가고요. 종가 0.51% 상승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봉의 형태가 아래 꼬리, 윗꼬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래 꼬리, 윗꼬리가 전혀 없고 딱 막대기 벽돌 모양이 딱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시초가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종가까지 올라왔다. 이게 봉에서 읽을 수 있는 오늘의 주가 흐름 내용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16% 상승, 712.89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양선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행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면 설 연휴를 앞두고 좀 변동성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흐지부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거래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소 거래량도 그렇고 코스닥 거래량도 그렇고 어제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크게 추가 하락하지 않는 오히려 시초가 개파락 나왔는데 장중 반등에 성공하는 지수 차트상으로는 하나도 나무랄 것 없는 설 연휴 목금 정도 좀 불안했었는데 일단 하루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만 잘 버티면 왜 의미가 있냐면 그럼 이제 다음 수목금 지나면 그 다음 주가 1월 말 2월 초예요. 1월 말까지도 2300 이상 또 2월 말까지도 뭐 한 2300 이상 2400 이상에서 보내준다면 저기 있는 9월 말의 저점이 대바닥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은 쌍바닥이 되는 거죠. 왜냐면 9월 말의 저점을 올해 1월 말에서 저점을 안 깼거든요. 그런데 한 3월 말까지도 여기를 안 깨면 6개월이 지나죠. 6개월 동안 전저점 안 깨면 거의 그 전저점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수 차트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바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오늘 1.82%, 삼성전자가 사실 거래소 지수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코스닥은 오늘 0.16이었는데 거래소가 0.51 상승이거든요.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강했던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삼성전자가 1.8%나 올랐잖아. 삼성전자 61,500원 양선. 좋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잘 버텨줘야지 거래소 지수가 안정적이고 거래소 지수가 안정적이어야지 코스닥도 좋아지고 코스닥도 좋아져야지 코스닥 중소형주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코스닥 중소형주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 오르면 배만 아픈데 그런 심보로 안 된다는 거야.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심보가 없어요. 왜냐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무수한 관계에서 내 것만 잘 될 리가 없단 말이야. 다 같이 움직여요. 미국 증시가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거래소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고 또 코스닥의 소형주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결국은 미국 증시가 오르고 또는 한국 증시가 오르고 또는 삼성전자가 오르고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배 아파 맨날 저런 것만 올라 내 건 안 오르고 삼성전자는 시총 상위에서 오늘 뭐 관심 종목 이름을 올려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200 종목들의 등락 현황을 좀 더 보면 오늘 대웅제약이 한 7% 올랐고요. 하이브가 따봉이었네요, 진짜. 하이브가 진짜 멋있게 올랐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5%가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거의 10월달 저점에서 정말 소리 없이 강하다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소리가 없진 않았어요. 5%면 많이 오른 거죠. 대형주치고 지금 7조입니다. 7조. 한 5조까지 빠졌었다가 하이브 5% 상승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하이브가 오르면 뭐라 그랬죠? 나 엔터주 갖고 있는데 하이브가 오르면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거죠. 제가 이렇게 엔터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뭐, 하이브, 뭐, JYP, 뭐, 이런,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체크를 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런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어? 엔터주 얘가 오르면 제가 오르고, 제가 오르면 제가 오르고,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르면 뭐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그렇게 다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그것들을 누적해놓고, 관심 종목에 편, 넣어놓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고, 계좌 잔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웅제약하고 대웅 오른 것도 뭐 있었고, 코스맥스가 올랐는데요. 화장품 관련주에서 코스맥스 굉장히 강하게 오르네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관련주로서의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오른 게 중국 관련주로서 오른 것보다 오히려 마스크 해제 쪽으로 오른 게 더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이슈이기 때문에 뭐 지금 설 연휴 마스크 해제, 그래서 마스크 해제되면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을 때랑 달라지는 점은 뭐예요? 피부가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피부과 성형외과 관련 종목들, 또는 뭐 색조화장, 또는 이런 화장품들. 그래서 오늘 뭐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뭐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의미 있었고, 하이브도 의미 있었고, 또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의미 있었던.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거래대금에서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건, SANG 엔터가, 이게 진짜 무슨 공주? 제가 애 키운 지가 하루 오래돼갖고 티니피? 뭐 우랄랄라 티니피 뭐 앞에 뭐 의성어던데 뭐 으라차차 티니피 뭐 하여간 그 아이들 뭐 한 6살 전후 5살 전후 이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댓글에도 몇 분 봤는데. 그래서 SAMG 엔터 야 신규 상장되고 또 올라?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제가 설명 많이 드리는데 그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 가장 레전드 투자자의 책에 많이 녹아있는 게 이제 전설로 또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책인데요. 피터 린치 책 앞부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아이에게 애플 컴퓨터를 사줄 돈으로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근데 이제 그걸 현대화시킨다면, 내가 테슬라 차를 살 때 그 돈만큼 테슬라 주식을 샀더라면 테슬라 10대를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내가 티니티? 인형을 아이한테 사줄 돈으로 주식을 샀더라면 그 인형 10개는 살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거래대금에서 청담 글로벌도 좀 재밌네요.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 이게 시총이 큰 게 아니거든요. 이 종목이 시총이 2,600억짜리인데 2,000억이나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청담 우리나라에서의 청담동의 이미지가 있죠. 뭐 교육 또는 뭐 미용. 근데 청담 글로벌이 뭐 하는 회사냐면 화장품 유통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인 게 청담 글로벌 2,000억, 500억짜리가 2,000억이나 거래됐어.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의미 있으니까 얘도 관심 종목에 넣고 싶고 또 얘도 넣고 싶네요. 포스코 케미컬.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심 종목에 넣는 게 꼭 올라야지만 넣는 게 아니고 떨어져도 관심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틀 떨어졌네. 야, 얘는 이 121선 한 번도 깬 적이 없었는데 오늘 좀 121선까지 내려왔네. 다시 올라갈까? 내려갈까? 포스코 케미칼은 어떤 종목이지? 포스코 그룹 주면서 2차 전지 관련 주면서 최근에 작년 가을부터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2차 전지에서 리튬 관련 주들인데 대형주에서 리튬 관련 주라고 꼽을 만한 건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얘는 끝난 걸까? 다시 갈까? 좀 지켜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요게 세 개를 다 하면 되겠다. 시가총액에서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거래소의 지수를 올리게 한 힘이 있었다. 상승률 상위에서의 관심 종목은 청담 글로벌. 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마스크 해제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걸 대표할 수 있죠. 또 포스코 케미칼은 뭘 대표할 수 있어요? 요즘 2차 전지가 좀 안 좋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달란트 투자에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그날도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2차 전지는 끝난 건가요? 대부분의 질문들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잘 가는 업종에서는 이 업종은 계속 가나요? 또는 못 가는 업종은 이 업종은 끝난 건가요? 근데 이제 저는 2차 전지가 조정받는 시기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가 약해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러면 야 그냥 아무거나 다 중장기적으로 좋다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철강, 건설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질문 받을 때 은행 뭐 이런 애들 받을 때 아 중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가세요라는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그런 철강 은행을 뭘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업종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럼 전기차 업종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된다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논리. 결국은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의 문제잖아요. 전기차가 앞으로 팔릴 것이느냐, 안 팔릴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아직 10명 중에 1명밖에 안 타고 있다고요.
팔린다고요. 근데 매일매일 오르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매달매달 오르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오면 많이 오르다가 또 악재가 나오면 좀 조정을 받다가 호재가 나오면 또 오르다가 한데 몇 년 동안을 보면 올라 있는 거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은행업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고 호재가 나오면 오르겠죠. 근데 몇 년 있다 봐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철강업 악재가 나오면 오르고 호재가 나오면 떨어지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업의 특수성이죠. 우리가 아, 저 산업은 성장산업이야. 이런 걸 또 어디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팔려야 된다라는 거랑 또 비슷한 말로 인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 때 포항제철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 3위 안에 꼭 들었었어요. 진짜로. 뭐 현대차, 삼성전자, 포항제철. 뭐 이런 회사들이 대학 졸업한 우수생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였단 말이죠. 월급도 많이 주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철강산업이 제가 대학 졸업한 게 작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철강산업이 막 올라갈 때였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일까요? 네이버, 카카오, 게임회사, 뭐 배민, 뭐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에서 성공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된 뭐 이런 기업들 플러스 뭐 네이버, 카카오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정도의 성장 기업들 또는 이제 막 출발한 뭐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유니콘 기업이 된 애들 뭐 이런 기업에 훨씬 더 들어가고 싶어 하죠. 기업 문화도 그렇고 성장 기업과 성장 산업 또는 비성장 기업과 비성장 산업을 우리가 구분할 때 내 자식들이 또는 내 친구들, 대학생들이 어디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또는 내가 지금 그 제품을 살 건지 더 이상 안 살 건지 뭐 이런 거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0% 오른 청담 글로벌 관심 종목의 이름을 넣긴 했지만 좀 더 보면 아까 말한 SNG 엔터도 있고요. 고형 같은 경우에 반도체 플러스 로봇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로봇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솔트룩스가 뭐죠? AI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AI 또는 로봇 또는 엔터 또는 게임 얘네들이 로봇, 엔터, 게임, AI 얘네들이 우르르 갈 때가 있고 명맥을 이어가면서 열 종목이 다 못 가고 한두 종목만 갈 때가 있는데 그 명맥이 이어지는 게 중요해. 근데 오늘도 보시나 솔트룩스 올랐어. 그래서 오늘 원래 오르던 종목들의 플러스 화장품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눈에 띄는 애들이 또 있네요. 덴티움이 있네요. 덴티움. 제가 예전에 코난 노래를 두 번이나 부르면서 코난이 바로 1월 초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연에 들어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덴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덴티움이 그때 8만 6천 원이었을 텐데 오늘까지 해서 10만 8천 원이니까 2만 원 이상 올랐으니까 20% 이상? 25% 오른 것 같네요. 라이 씨 친구가 강연회를 못 와서 어떡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죠. 멤버십 있잖아!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의외로 박수. 설 전에 좀 찌그러질 줄 알았는데 오늘 너무 좋았다. 특히나 시초가가 최저가, 종가가 최고가니까 하루 종일 좋았다.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름값 했다. 그러니까 이름값이라는 게 시총 1등인데 잘 버텨줘서 지수를 잘 버티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업종 대장주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하이브였죠. 엔터 업종의 대장주 하이브가 5%가 올랐다.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 대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의 관심 종목에서 상승률에서 청담 글로벌, 우리 청담동에서 다 화장품 쓰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청담 글로벌 말씀드렸고 그리고 2차전지는 요즘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2차전지의 대장주격으로 올랐던 포스코 케미컬 오늘 떨어졌는데 우린 판단을 해야 된다. 2차전지 끝났냐 안 끝났냐. 저는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몇몇 개는 또 제가 월 초에 강연회 때 말했는데 라고 있는 종목들이 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멤버십 회원님들이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멤버십 있잖아. 댓글에 막 그런 질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멤버십 있잖아. 여기까지 하고 대표님 치킨 발표해 주셔야죠. 치킨이 있었네. 치킨은 제가 캡처를 한 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여러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뭐 기자님들의 인터뷰, 유튜버들의 인터뷰인데 대표님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자극받는 이야기들, 뭐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들도 할 때도 있고 한데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스템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플랜 2C를 생각하면서 해요. 뭐냐면 내가 뭔가 계획했다? 좀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계획한 건 바로 실행해요. 그리고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피드
300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치킨 두 마리 정도를 매일매일 이벤트로 해서 내 유튜브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제 유튜브를 사랑하는 분들한테 치킨 두 마리 매일 기분 좋게 뭐 서비스하고 싶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로 어제부터 시작했죠. 바로 시작했죠. 근데 하루 해보니까 단점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세 분한테 치킨을 드릴 거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방법을 바꿀 건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치킨 세 분 드릴 분은 누구냐면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좋아요가 가장 많이 있는 두 분을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두 분은 K스토리 분하고 K스토리 그리고 육전이란 분이에요. 두 분 K스토리 육전 이렇게 두 분.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좋아요는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말짱 구슬이에요. 말짱 구슬. 말짱 구슬님의 댓글을 보면서 이분 너무 치킨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제 영상의 시간대별로 7분까지 뭐 거래소 지수설명, 9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 10분에 거래대금 종목 체크, 12분에 뭐 이렇게 분별로 해줬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스태프들이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RSC가 안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유저들은 이 댓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나는 거래대금 종목 체크를 보고 싶은데 그럼 10분부터 보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 이런 댓글은 되게 좋은 댓글이고 815TV나 뭐 김작가TV, 신사임당TV 같은 좀 대형 채널에는 이렇게 매일 올려주시는 자발적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태원내로서는 제가 처음 봤어. 그래서 말짱 구순님한테는 제가 치킨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 분 선정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하루 하면서 제가 아까 피드백 바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좋아요 누르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는 몰랐는데 매크로를 써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댓글에도 써 있고 또 우리 스태프들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원래 이걸 실수를 했던 건 좀 좋은 댓글, 양질의 좋은 댓글이 쓰여 있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 좀 좋은 댓글을 주는 분한테 서로 또 댓글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선의에 의해서 선의로 댓글 올리고 선의로 좋아요 누르고 한 분들을 두 분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선의가 아닌 악의에 의해서 뭐 매크로도 쓰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매크로 쓴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제외시키고 아까 말했던 세 분한테 치킨을 드릴 거고요. 내일부터는 치킨 두 마리는 똑같은데 그 매크로로 좋아요 이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냥 댓글만으로 순수하게 봐서 우리 라이씨나 제가 이분은 너무 주고 싶다 이런 분한테 선정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치킨 한 마리 뭐 장난치려고 내 친구 주고 뭐 이럴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댓글을 계속 달아주시면 매일 두 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복으로 안 드릴 거니까 또 중복으로 안 드린다 그러면 오늘 칭찬받으신 분 댓글 안 달 것 같은데 한 열흘 일단 드릴 수도 있어요. 매일은 못 드려도 그래서 하여간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저희가 양질의 댓글 두 분 선정해서 치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 씨가 제일 위에 고정 댓글 거기에 링크 달면 거기에 이렇게 인적사항 남겨주시면 오늘 세 분 아까 아이디 말씀드렸죠? 그분들 치킨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노래는 첫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택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 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라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